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경남엔 코로나19 확진 환자 53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해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의 확진자는 53명이 추가돼 대규모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20명, 창원 10명, 양산 사천 각각 7명, 통영 고성 각각 2명, 진주, 밀양, 그제, 함양, 거창이 각각 1명입니다. 김해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만 1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초 종교 행사 관련 전파로 의심했지만 지역 외국인들끼리 소규모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쉼터 7곳을 폐쇄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최근 끝난 라마단 행사 참석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또 신속한 검사를 위해 진영 공설 운동장 임시 선별 진료소를 내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확진자 접촉 20명을 비롯해 수도권 관련, 해외 입국, 김해 보습 학원 관련 확진 등이 이어졌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4,384명, 입원 중인 환자는 335명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질병관리청이 유급휴가에 법적 근거 마련엔 찬성했지만 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느껴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면서 하지만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치매 예방 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가정 내에서 쉽게 할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을 올해 첫 과제로 정하고 공무원과 서비스 디자이너,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5만 9천여 명이며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59%로 전국 10.33%에 비해 높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 중소조선연구원이 380억 원을 들여 진해 여좌지구에 중소형 특수선박의 성능 평가와 품질 인증을 해주는 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최근 잠수함과 경비정 등 중소형 특수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중소형 조선소는 기술력이 부족해 이 사업을 통해 군사 규격과 국제 기준에 적합한 부품 발굴과 성능 검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해저 터널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형성과 영호남 지역 통합을 위한 상징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의 문화사적 의의를 높이기 위해 상금 1,000만 원의 구지가 문학상이 제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제1차 구지가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이우걸 시인을 위촉했으며 시 또는 시조 분야 미발표 순수 창작품을 대상으로 제1회 구지가 문학상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하동군과 엔젤 드론 주식회사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동군은 군민들에게 협약 내용을 홍보하고 엔젤 드론은 군민들이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북천 꽃 양귀비 축제장에서 연 농특산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2억 4천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에는 이유식과 제첩국, 매실 가공품 등 10개의 농특산품 생산 농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폐사하는 상괭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 들어갑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안에서 연평균 800마리 이상의 상균이가 폐사체로 발견되고 있다며 폐사 원인 규명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부검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제21회 밀양공연예술축제 경연 프로그램인 차세대 연출가전과 대학극전을 공모합니다. 차세대 연출가전은 40대 이하 국내 연출가의 창작, 번역, 초연, 재연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극전은 국내 연극학과 뮤지컬학과 관련 정규 동아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제21회 밀양공연예술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